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화성에 있는 윤건능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윤건능이라는 장소는 뭐 화성 8경 중에서 제1경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사시사철로 와도 아름답지만 특히나 이제 눈이 내린 날에 제일 아름답다고 해서 이제 윤건능 백설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눈이 내리진 않아 있고요. 그래도 한번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윤건능 공영주차장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는 장소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무료고 입장료는 1,000원이 있더라고요. 1,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설날 연휴라고 해서 무료로 이제 입장이 가능했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무료니까 여기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찾아올 수 있는 장소일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묘나 원, 능, 그런 이름으로 무덤의 이름을 달리 했다고 해요. 한때는 여기가 이제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있었고, 사도세자가 묻혀 있던 장소인데,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아버지 이름을 대신에 해서 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윤건능이라고 하는 것은 육능과 건능이 이렇게 합쳐져서 두 군데가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부르고요. 육능의 경우는 이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현경 왕후가 묻혀 있는 장소고, 그리고 건능의 경우는 정조와 효인 왕후가 붙여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신들이나 훌령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능이나 묘 같은 데에서는 요런 홍산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향로와 어로가 있습니다. 향로와 어로가 있어서 향로의 경우는 이제 향이 들고서 향과 충무을 들고 가는 길이고, 어로는 임금이 가는 길이라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장소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릉을 먼저 갔다가 사도세자를 모신 육릉을 먼저 갔다가 여기 지금 건능을 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 정조를 모시는 이제 건능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육릉 같은 경우가 좀더 이게 잔디밭이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현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눈이 내리지 않아서 그 화성 8경 중에 1경이라고 하는 윤건능 백설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곳에서 한번 걸으면서 이곳저곳을 볼수 있었고요. 조사하다 보니까 이 묘도 상당히 무덤도 상당히 이제 많은 조각상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군데 한 군데 다 의미가 있고요. 여기 조각상에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어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위에 올라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최대한 그 망원렌즈를 해서 여기에 있는 조각상들의 명칭들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를 능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요번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사진도 많이 담고, 야름 역사 공부를 할수 있던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는 간단하게 이곳의 전경의 모습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제가 담아온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 밴드 페이지에도 이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이곳에 오시기 전에는 영상으로 어떠한 느낌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밴드 페이지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에서 이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오시면은 좀더 재미있는 여행을 즐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중요한 게, 1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이 뒤편으로 해서 산책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고러한 산책로를 걸수 없다고 합니다. 예, 산불 예방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꼭 윤건능 백설이 아니더라도 좀 산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좀한 바퀴 운동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오실 만한 장소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잘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좀 더 진도 쪽에는 이제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들이 곱게 뻗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 즐기시면서 한번 걸을 수 있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외에도 이제 화성에는 이곳과 같이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행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 근처에 있는 용주사라고 하니까 그 용주사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차후에도 또 좋은 여행지에서 다양한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